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주 팔자와 직업.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가 좀 좋지 않고 사주가 좀 나빠도 직업을 잘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명리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야가 또 저하고 적성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분야에 입문하면서부터 굉장히 제가 능력 있게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주변에서 저를 이쪽 분야에서는 아마 타고났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이쪽 공부를 하면서 불과 2, 3년 사이에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으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또 제가 거기에 편승해서 제가 굉장히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참 가수로 왔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깊게 공부할수록 참 어렵더라. 타고팔수록 어렵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강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14년간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강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걸 생각했고 단지 제가 이 유튜브에 알리는 것은 이 명리학을 조금 더 대중화시켜야겠다. 사람들에게 명리학이 미신이 아니라 아, 이 학문이 괜찮구나. 참고해 볼 필요가 있구나. 살아가면서 이 명리학이 그래도 유익한 학문이구나. 이걸 알리는 차원에서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 원장들, 그 다음에 목동 원장들, 저희에게 많은 학생들, 학부모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이들의 진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로 문제를 갖고 많이 연구를 해왔고 그런 세월이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주팔자가 좀안 좋게 태어나도 진로 부분을 잘 자기가 가야 할 방향, 천직을 잘 타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나쁜 사주, 좋지 않은 사주는 있지만 그러나 삶 자체마저 좋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 그것은 뭐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사주가 좀 약하고 힘들게 태어나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 결실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직업을 잘 선택한 사람들은 자갈밭에서도 꽃을 피우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주에서 자신이 어느 곳에 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내 사주가 여러 가지 형충파에 있고 신약사주고 힘들고 어렵다면 저는 꼭제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주는 나쁠지언정 그러나 직업을 잘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주 원국, 사주 팔자죠. 사주 팔자. 예를 들면, 기묘생이 있습니다. 기묘. 기묘고 임신이다. 제가 그냥 무작정 잡아보겠습니다. 정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신축 이렇게 만약에 그냥 한번 무작위로 한번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연월일시, 기묘 임신 정유 신축. 그러면 이 사주를 저는 늘 이것을 밭으로 그냥 상상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밭. 그러면 밭에는 밭을 상상하라는 건 뭐냐? 분명히 강가에 있는 자갈밭도 있을 것이고 모래 위에 있는 모래가 많이 있는 밭도 있고 산자락에 있는 그늘진 곳도 있고 그리고 집안의 정원처럼 좋은 그런 흙을 갖고 있는 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토를 이야기해 주는데 토 흙을 이야기해 주는데
산자락에 있는 흙이냐, 강가에 있는 흙이냐, 밭이냐, 정원수냐, 정원이 있는 그런 곳의 흙이냐, 아니면 돌멩이가 많이 있느냐, 아니면 바위들이 많이 있는 곳이냐. 그러니까 이 원판에서 보면은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밭이 있고, 여기가 악조건,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정화를 갖고 있는데 금이 많이 있죠. 금. 이런 경우는 저는 자갈, 바위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물기운도 많이 있죠. 수분도 많이 있죠. 그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런 말로 사주가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결국 계속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느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도 자갈밭에도 산등성이 밭에도 거기에 다 곡식을 심을 수 있더라. 단지 뭐냐, 거기에 생명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종자가 있더라. 그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밭에서 분명히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맺고 있다. 현실은 맺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등성이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밭이 있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은 그늘 져요. 아침 10시 떠올라야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일조량은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햇빛을 많이 하고 물 공급은 좀 약하겠죠. 여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어떤 농작물을 심는가? 그러면 햇빛이 좀 작아도, 햇빛 일조량이 약하도 여기에 잘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것을 심으면 풍성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단 뭐냐? 악조건은 악조건이라는 거죠. 조건은 분명히 이렇게 악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무작정적이지만 악조건이죠. 그런데 악조건이 단지 뭐냐, 악조건이니까 뭔가를 심으면, 아무것도 심으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집안에 있는 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뭘 심어도 잘 자라죠. 왜? 옥토니까. 좋은 토양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에 있는 정원은 뭘 심어도 괜찮습니다. 얘 조건하고 얘 조건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뭘 심을 수 있고 그 하나는 장점이 있다. 그건 복이죠. 태어난 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얘는 심을 수 없느냐? 아니다. 얘도 여기에 맞는 것만 잘 심어 놓으면 여기 못지않게 기가 막힌 특용 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특수한 작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가 악조건이면 뭐냐?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좋다. 뭐 하나를 제대로 선택해서 그냥 팔아.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사주 팔자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 하냐면, 오랜 세월 연구해보니까 이걸 잘 선택한 사람이 얘들보다 더 오히려 강하고 힘있게 삶을 사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왕왕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많이 만들어내자. 그러면 뭐냐?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열악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몰빵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 나가는 지구력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신강과 신약이 있겠죠. 신강, 신약. 사주가 신약 사주는 하다가 도전하다가 아이고 안 맞겠다 이렇게 하지만, 신강은 그래도 우여곡절 겪어도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는 신강 사주, 신약 사주와 특별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줘요. 특별격은 종격입니다. 종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보통. 그런데 여기서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 신약들은 가다가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평생 가는 것이. 그러나 이 신약사주의 특성은 뭐냐, 누군가가 뻔뿌지해서 힘을 실어주고 가서 하라 하면 굉장히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사주는 신약사주들 장점이 있다. 근데 이런 데는 뭐냐, 치중심으로 가지만 남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한다. 그것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라.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자기 분야로 가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는 너무나 다양하고 디테일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분야를 내 자녀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직업이 15,000개가, 직업의 종류가 15,000개가 있다는데 설마 내 자식에게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있겠느냐는 게 분명하게 나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곳, 그 터전에 그 밭에 필요한, 분명히 필요한 농작물을 심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토양에 맞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 이걸 찾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방향을 가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장이 왜 바다에서 침몰되지 않은 선장이 침몰돼, 수많은 그 배들이 바다에서 침몰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가고자 하는 목표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목표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겠다는 걸 정해져 있고 그로 방향을 가니까 좌초되지 않는 것인데, 그 목표가 없다면 모든 배들이 바다 위에 떠서 어느 곳에 갈 곳에서 마음대로 간다면 부딪히고 좌초되겠지요. 다시 얘기하면 공부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놓고 학원에서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저는 정지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제가 명리를 연구해봐서 보니까 정말 자기 분야에 내가 어떤 분야를 가가지고 그쪽에서 열심히 뛰는 건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게 보기 때문에 아이들 진로 문제, 또 어른들 개인들이 과연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주팔자에서 아 어느 시기에 운이 들어왔구나, 그럴 때는 그냥 몰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몰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너무나 악조건에 있는 상태다. 산을 가다 보니까 계속 자갈 밭이더라, 돌멩이 밭이다. 근데 여기다 굳이 그늘져 있고 농작물을 심을 수 없다. 그럼 뭐냐? 여기에 농작물을 심지만 이 부분을 따고 뭔가 특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여기에 농작물만 심으려고 하냐?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노력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연출해서 풀어나가느냐, 이런 것은 개개인들이 다 조금씩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할 것이라 기자는 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은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 또한 상담하면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저를 찾아오거나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사주 상담 때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자랑스러운 행위인 줄 알고 탁탁 되십시오. 그래서 연기 잘해서 척척척척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건방진지, 얼마나 제 스스로 부끄러운지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왔을 때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즉흥적으로 그냥 풀면 이것은 그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오히려 사주를 보내주세요 하고 혼자 막고 혼자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푸는데도 고객이 질문하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이런 사주를 가지고 이번 달에 매도가 있습니까? 매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번 달 중순경에 있습니까? 5대 5겠죠. 그러나 거기서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을 것 같네요. 말을 돌리면 안 되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를 갖고 질문은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듣는다는 거죠. 그 디테일한 것을 전부 다 실력으로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사주
에서의 실력은 없고 실력에서는 벗어나고 궤도에 이탈해서 감과 촉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상태에서 상담을 해드리는데도 그런데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어떤 분야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오랜 정말 많은 시간과 수족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뭔가 목적 있고 앞으로 정진하고 거기에 온 정력과 그리고 재물을 투자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방법이지, 그걸 모르고 무작정 앞만 보고 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되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알고 가자.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에서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 자체가 좀 안 좋은 것은 있다. 이게 자갈밭이 있고 정원이 있는 그런 토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맞는 분명히 특수 어떤 그런 작물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맞는 직업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 직업에서 내 운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럴 때는 한번 뻑치고 나가는 것이고 내 운이 약할 때는 계속 그 분야에서 가면서 오히려 때를 기다리면서 더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있더라. 자기 분야를 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여기에서 뭘 심을 것인가를 이미 찾아냈으면 좀 실패를 해도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미 미쳐있고 몰빵이 되어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인생에서 저는 실패도 재밌다고 봅니다. 자기가 정말 재밌고 흥미롭게 일을 했다면 설령 실패해도 저는 그 인생이 괜찮지, 흥미없고 억지로 해서 돈은 벌고 돈은 벌어도 억지와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하거나 일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가 좋고 나쁘고 있다,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서 좀 좋지 않은 사주가 있다, 그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 맞는 특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가 있다, 그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의 길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